안녕하세요, 대즉팟입니다. 오늘은 이제 탱커 공략을 찍으려고 합니다. 탱커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놈같이 이제 방어력 기반인데 딜량 넣는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생명력 기반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번째가 생명력, 그리고 세 번째가 방어력입니다. 일단은 뭐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력도 있고 방어력도 있고 속성마다 다르죠. 드래곤마다 다른 게 아니고 속성마다 다른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각 드래곤 각 속성마다 어떤 게 방어형인데 딜러형인지, 그리고 어떤 게 탱커형인지, 어떤 게 생명력 기반인지 봐야 됩니다. 일단은 탱커 겸 딜러라고 따지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요런 애겠어요. 이제 암속성 파워드래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생명력 비례로 데미지가 세지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생명력을 높이고 이제 치명타 확률까지 챙기면 좋죠. 네.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좀비 상태가 되고 공격속도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얘 같은 경우는 방어력 기반 딜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 세지 않지만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스킬 강화되고 강화되는 순간 뭐 뺑뺑뺑 나가면 빔이 나쁘지 않아서 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평타 기반이고, 얘 같은 경우는 치명타 확률을 암파워 드래곤 같은 거는 이제 치명타 파워를 증가시켜야죠. 그리고 탱 겸 딜러가 되는 애가 또 한 명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땅 파워 드래곤. 얘는 최대 생명력 비례해서 지속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치명타 피해를 해도 되지만, 네, 뭐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방어력 혹은 생명력이 높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치명타 확률, 그리고 왜냐면 방어력 기반 애들은 굳이 치명타 확률을 맞출 필요가 아예 없어요. 데미지 오질나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생명력 기반 애들도 땅 파워 드래곤 같이 뭐 딱히 뭐 버프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뭐 얘는 드래곤 스킬이 아무리 보고 생명력 증가해도 증가가 안 돼요. 이제 암 파워들이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딜러형은 전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로 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딜러 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를 쾌속을 껴주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방어력 기반이 좋긴 한데요, 생명력도 좀 높으면 좋긴 좋아요. 기존 생명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쾌속을 맞춰주려고 제가 미리 싹 다 빼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블루메탈이라서 그렇고, 암파워드랑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생명력 6세트, 거기에다가 치명타 확률 혹은 이제 생명력의 뭐 기회 뭐 있는 것들 끼시면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방어력이 붙어있고 여기에 생명력이 붙어있으니까 쾌속을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저는 뭐 경고나 체력으로 가야죠. 네, 경고가 상당히 피스가 적어 보이니까 이제 좀 유도리 있게 해야죠. 자, 이제 보면은 방어력이 1400이 증가하고 공격력은 조금 오르는데 공격속도가 많이 올랐네요. 네, 치명타 확률을 제가 안 챙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치명타 확률을 챙기셔도 되고, 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지금 이게 공속 기반 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강화 다시 덜 됐고요. 네, 탱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챙겨둘 게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격력을 좀 챙겨줄 수도 있죠. 네, 그건 자율입니다. 아, 몇 개 없는데 끼긴 껴야 될 것 같아서 공격력이 좀 있는 걸 찾아보고 있어요. 치명타 확률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뭐 룰이 너무 좋아서 이거 따내주고 싶은데. 생명력 기반에도 있나요? 꺼졌죠. 공격력 3%. 방어력이 좀 증가해야 될 텐데 생명력으로 가게 생겼네요. 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제가 끼기에 확실히 공격속도에 방어력을, 공격력 증가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방어력 증가도 같이 있는 거, 공방이 공방 체가 같이 있는 것도 좋죠. 뒤져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중에 갈수록
저는 요걸 끼려고 해요. 공고속도를 좀 빨리 올려서 뿅뿅뿅뿅뿅 쓰려고 합니다. 여기도 약간 방어리 기반인데 룬 말고는 기대할 게 없겠네요. 지금 이게 실수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탱 겸 딜러 애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방어 형광이랑 이제 생명력 기반은 제가 알아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 탱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 이거 괜찮은데. 방어력 아무것도 없네. 진짜. 공격력 조금 증가해봤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치명타 확률을 챙겨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하,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방어력이 5300이죠. 하지만 강화하면 많이 올라요. 아이고, 패스가 붙었네. 해피 같은 경우는 좋은 옵션이긴 한데요. 웬만큼 다 안 맞춰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나중에 여창을 빼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거죠. 59에서 왜 이렇게 18이야? 배가 아프지 않고. 자, 여기서 공격속도. 그렇구나. 아이고, 치명 피해. 치명 또 확률이 좀 낮은데. 어쩔 수 없죠. 웬만하면 육성 이용이 좋긴 합니다. 근데 뭐, 원하는 대로 안 뜨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공격력이 붙었네요. 딱 딜러로 가라고 작정을 하네요. 탱커에 공격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흔하지 않지만 있죠. 공격력 추가가 됐네요. 근데 한번 써보고 이제 느껴보려고 하는데. 불안함이 조금 있죠? 치명타 피해가 왜 이렇게 붙죠? 치명타 확률은 짓불렀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강화를 좀 더 하면은 방어력은 7000까지 올라갈 거고, 생명력은 한 2000까지 올라갈 건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써봐야죠.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방어형입니다. 이거는 생명력. 생명력 기반. 방어력 기반이죠. 공격력 기반은 이제 뭐, 저거 말고는 딱히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생명 기반이 두 개니까 방어형부터 가죠. 얘는 무조건 경고로 다 밀어야죠. 방어 퍼센트 두 개 있네요. 공격 속도가 붙네요. 희한하게 효과 적중, 공격 속도 적중, 치명 피해. 아, 둘 중 하나를 껴줘야 되는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예의부터 끼죠. 이제 이것도 뭐 사이커 드래곤 끼면 되니까 좋은 겁니다. 있는 게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 문제는 되죠. 별로.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생명력 기반한테 주관을 얘를 주관을 이제 생각을 해야죠. 좀 흔치 않은 거니까. 생명력 기반에 많이 있는지 한번 보죠. 방어력 기반이죠. 저것도 탱커로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죠. 아, 물파드라. 물파드를 제가 주로 안 쓰고 고데이탑에서 쓰니까 방어력만 극으로 올려 상관없거든요. 이걸 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방포를 낄 준비해야죠. 제가 지금 방어 기반은 이제 뭐 암사이커랑 물파드고 체력 기반은 땅파드랑 비핑거라 적절하게 제가 섞어 써야죠. 이렇게. 이것도 공격력 붙었네요. 자, 이제 나머지 맞춰주고요, 하나씩. 이거 가고.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얘는 방어력이 7000이 넘었네요. 가뿐히 참고로 아직 강화도 덜 됐습니다.
오, 골드 이렇게 모자랄 줄은 한 700만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땅 속, 방어 속성은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럼 방어 속성 바로 연달아서 맞춰볼게요. 현재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지금 암 사이커죠. 자, 얘들은 방어력도 맞춰주고, 여기서도 방어력으로 가야죠. 왜냐면 강화된 게 중요하긴 한데 강화가 안 되겠네요. 근데 5성이 나쁘진 않죠. 효과적 좀 필요하죠, 전. 얘는 스턴을 걸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 룬도 효과저항, 생명력. 생명력, 효과저항, 방어력. 요걸로 가야겠네요. 네. 얘는 이제 방어력 기반이기 때문이죠. 네, 방어력이 증가하니까 패시브가. 솔직히 얘도 그냥, 그냥 이거 해도 돼요. 생명력 기반으로 생명력을 쫙 올려도 되지만, 일정 시간마다 위급한 아군한테 10초간 자신의 방어력에 600만큼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방어력을 올리는 게 좋긴 하죠. 네. 자, 여기도 좋네요. 효과 적중도 붙어 있고, 생명력이 적중, 좋고, 효과 저항. 방어력 8%. 이거나 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생명력의 회피에 효과저항이라 생명력 차이도 있긴 하지만 방어력 퍼센트를 할까 고민 중이죠. 이제 방어력은 3800, 이걸 끼게 되면 4300이고요 이걸 끼게 되면 4200이네요 이게 방어력이 붙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좋은데 지금 모르니까 고민하고 있죠. 여기 보면 회피가 16%네요 이거 강화하면은 방어력 또 왕창 올 텐데 한 6000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퍼센트가 강화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8%. 이건 예를 줘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진짜 딱 쫓거든요 얘한테. 생명력 갈 필요가 없네. 이러면 아예 고민이 사라지죠. 아, 여기가 안 되네. 하지만, 한쪽이 모자르기 때문에. 나도 쪘던 거고. 이래서, 눈을 삼성이라고 버려도 후회가 되긴 됩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어지죠, 사람이라고. 이게 낫겠다. 방어력도 좀 증가가 돼야 돼요. 6000까지 찍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마트로 완성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땅파드랑 빙고 해야죠. 원래는 제가 빅빙고를 좀 위주로 했는데 이제 악몽에도 땅파드를 써서 레벨업을 시킬 거고 모험회를 시킬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땅 속성이 제가 지금 딸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빛 속성 탱커는 얼추 맞은 데서 얘를 좀 중심적으로 키워볼까 합니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데미지 비례가 높아지면 좋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얘부터 맞춰볼까요? 생명력에 있는 퍼센트 룬 한번 보죠. 와우, 슈렉이네. 아까 이때 이거를 이제 땅파드한테 줄 준비하고요. 생명력 퍼센트 룬은 정말 귀중하거든요. 정말 안 뜹니다. 이건 방어력 퍼센트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비빔 같은 얘를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가 지금 조금 에러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방어 기반한테 줘도 나쁘진 않죠. 세트를 조금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딱히 봐도 방어력 기반이 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걸 끼자. 얘를 이것 좀 나쁘다고 진짜 고민된다. 미친 듯이 고민되죠.
근데 얘는 치명타 확률 8%가 중요하긴 해요. 빅빙고는 딜러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세트 중에서 생명력 증가가 높은 애를 껴줘야지. 하나 둘. 어제 나머지는 다 생명을 낄 거기 때문에. 이게 눈에 조금 많이 띄네요. 방어력, 생명력, 생명력 위주. 몸방어, 뭐 방어력, 생명력 둘 다 있으면 좋지만 그게 현치가 있거든요. 높게 뜰 리가 없어요. 좀 뜨기도 하니까 생각을 해야죠. 여기 생명력 퍼센트도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있긴 하네요. 생명력 7%. 방어력이 너무 낮네 이거. 너무 옛날 분이라. 나머지 비교를 해야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방어력만 맞네. 병원이 생명력도 좀 챙겨줄게. 그럼 아무래도 이걸 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효과 적중도 붙어있고 생명력 포른이고 임시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네요. 생명력 퍼센트니까. 자, 그 나머지 체력도 써보겠습니다. 생명력 퍼센트는 딱 하나 있네요. 큰일 났다. 공격력 7%의 치명타 확률, 그럼 얘를 줘야죠. 하지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눈이 많이 있다. 여기 방어력 퍼센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하나 고르면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자, 2, 4, 6번째를 맞추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가 됩니다. 등급 높은 걸로 해서 생명력 높은 거. 역시 거기가 힘들죠. 6번째가 방어를 편히 들으면 있죠. 이런 건 이제 여기 수업해서 그냥 바꿔줘도 돼요. 이런 거는 딱히 얘도 옵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강화하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죠. 경고 세트 파티, 아, 경고 세트 한 세트를 뭉개더라도 이걸 끼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골드가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제가 해야죠. 차차. 진짜 암사이클 같은 건 이걸 해야긴 해야겠다. 너무 지금 세트 효과가 15%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고 같은 경우는 방파론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2세트만 맞추거나 1세트만 맞추고 다 뭉개버리는 경우도 있죠. 일단 생명론을 찾아야죠. 여기 하나 있네요. 카네입니다. 카네. 얘를 효과정을 주느냐 아니야 그 차이인데 치명타 피해도 있고 방어력증도 있고 공격력증도 효과적증 나쁘지 않네요. 여기 이거 껴주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저항 룬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무조건. 저것도 여기는 아니고. 이거 방퍼네요. 방퍼.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브이메탈은 이거 하나 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 하나 맞추고. 딴 곳을 뽑아야겠네. 이렇게 룬이 제가도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제가 한번 봤어도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좋은 거 미리 뺐거든요. 그냥 항상 생명력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이거 하나 있는 거 있거든요. 강화가 안 돼 있는 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네. 무리해서 생명력 8%? 와, 이러면 진짜 고민되죠. 8%면 8% 끼고 비교하죠. 바로 6%에다가 육성룬 9강. 저게 낫겠네. 자, 그럼 나머지 룸을 이제 껴줘야죠. 6%. 공격 속도.
이게 낫죠. 치명타 확률에 지금 육성률이 많이 빈약하네요. 제가 잘 안보이네. 방어력 10% 증가. 내가 이왕이면 방어력을 좀 증가했으니까 방어력을 좀 증가를 해서 투자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건 원래 땅파도 주고 싶었는데 조금 치명타 확률도 좀 올라가있고 확률도 벌써 3천인데 좀만 더 찍으면 되는데 오호 고민이 많이 되는 아이네요. 심각하네. 이럴 때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봐야죠. 생명력 6% 같네요. 6% 6% 2% 7% 효과적중 적중. 이거 맘에 드는데. 너무나 맘에 드는데. 땅파드가 더 좋아보이네 이건. 이건 땅파드한테 땅파드가 더 시급해 보이는 눈이라 바로 줘버렸죠. 8% 아까 위에 있던 걸 꿰야겠네요. 됐다. 치명타 확률이 증가되거든요. 공격력도 증가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가 치명타 확률이 한 30% 정도 좋을 텐데. 생명력도 좀 더 증가하고 발을도 증가하시네. 아까 봤던 그 아이를 눈여겼던 그 아이를 껴주죠. 그럼 방어력이 344 생명력 35만으로 나쁘지 않는 탱킹이 생겼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네요. 효과장은 20이고요.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어쨌든 룬 파밍을 해야 되니까. 룬이 없어서 이러는 거죠. 없죠? 방어력만 있네. 오히려 이걸 방어력만 있네. 이걸 따내를 줘도 될 것 같은데. 요런 애들 생명력이잖아. 방어력을 주고 쾌성률을 좀 딴 걸 구해서 껴주면 엄청 좋아지겠는데. 치명타 확률이 워낙 낮아서 필요도 없고. 하 고민이 많습니다. 생명력 괜히 찔끔 올리나 그냥 방어력이나 왕창 올릴까 그런 것도 들고. 고개고 껴보면 이런 거 아니면 어떡하는 건데. 근데 생명 세트가 뽀개지는 순간 생명이 너무 낮아져서 그냥 끼던 거 한번 껴보자. 해보다가 너무 안 되면 그냥 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땅파드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껴야죠. 생명력, 회피, 방어력. 생명력 8% 효과적중 개꿀. 이거죠. 이거죠, 이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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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그 마지막으로 요거. 이 정도면 뭐 생명력이 이미 41반이 됐네요. 방어력은 낮지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암달을 해쳐갈 수 있을 만큼 된 것 같고요. 효과적중 많이 안 올랐지만 조금 찔끔 올라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거에서 쥐어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좋은 룬들을 파밍해서 즐거운 파밍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끊으려다가 큰일 났네. 이거 한번 방어력 퍼센트가 효과적 부위 하나 더 있어요. 와, 스피커를 짧은 걸 깨울 필요가 자체가 없구나. 얘를 껴주는 거야. 큰일났네. 딜탱이 얘를 하나 싹 다 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까지 있어서 놀랬죠 지금. 자, 효과장 없고 있고
있다 없으니까 눈물 수 없어. 이거 나쁘지 않고. 눈물 좀 깜짝 놀랐네. 방포 두 개. 이렇게 끼는 효과 저항이 생겨서 좀비야를 막을 이제 침묵 같은 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누가 있을까? 방파가. 하나, 둘. 방파가. 여기서 경고를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효과 저항. 8이나 돼서. 근데 얘는 너무 효과 저항에 치중돼서 좀 고민되긴 하죠. 여기서 방어를 보너스를 하나 하고. 네, 가압이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벌써 6천이야? 나머지 폼 맞추지 않았는데. 생명력은 11만. 자, 그럼 나머지에서 이제 마음 편하게 맞추면 되겠네요. 방어를 위주로 마음 편하게. 아까 일단 경고도 좋고 쾌속은 쾌속 애들로 맞출까 생각도 드는데 이미 쾌속 이거 두 개를 뭐 좀더 구하기도 힘들잖아. 굳이 쾌속보단 지금은 이제 체력에서 좀 챙기고 싶은데 그게 쉬울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커피. 고민되네.